내부 정보에 따르면 가수 진혜성의 화려한 변신이 담긴 미스터 트롯이 9회는 오늘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된답니다. 특히 마스터 라인업이 변경됩니다. 이날 밤 진혜성과 김용필은 팽팽한 1대1 라운드로 공식 대결을 펼쳤습니다. 진혜성은 오랜 경험과 뛰어난 테크닉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진혜숭은 마스터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가수 김용필은 경기 전 스태프들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진혜성에게 지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진혜성을 칭찬해준 김용필 감사합니다. 가수 김용필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진혜성은 미스터트롯이 대회에서 그 어떤 상대도 업신여기지 않고 다른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 100%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고 공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또한 진혜성과 김용필의 데스매치 라운드 녹화에는 이용기, 박선주 등 두 명의 사부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진혜성의 자신감과 능력이 오늘 밤 그가 판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팬들은 진혜성이 왕관을 쓴 모습을 한 번과 영원히 보고 싶어 합니다. 진혜성 화이팅! 다른 정보! 진혜성, 미스터트롯이 투표 순위 변동 살펴보니 트로트 가수 진혜성의 미스터트롯이 온라인 인기 투표 순위 추이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진혜성은 등장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스터트롯에 등장한 진혜성은 앞서 KBS의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자처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진혜성은 미스터트롯이 예심에서 오라트를 받지 못하며 탈락 위기를 겪었으나 추가 합격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진혜성은 트롯 전국체전 준우승자인 트로트 가수 재하와의 1대1 데스매치에서 비나리를 선보이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진혜성의 무대가 계속 이어지며 그의 미스터롯이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 역시 관심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진혜성은 미스터트롯이 대국민 응원 투표 시작 2주차에 5위로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3주차에는 3위까지 순위가 올랐으나 4주차에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